자, 오늘의 암냠이로는 예, 신제품 삼양의 튀김절며 8봉지고요. 예, 잘 먹을게요. 이게 위에는 뭐 튀김 그건데 후라이크 그냥 얹은 거예요. 그냥 과자 같은 느낌인데. 진짜 과자 같아. 근데 삼양 제품들이 대부분 그 매운 거 알죠? 이것도 약간 그 아까 양념을 조금 먹어봤는데 좀 뒷맛이 되게 쏘더라고요. 미친이 어서오고 냄새가 되게 좀 매워요. 매워 진짜. 면은 두꺼워가지고 잘안 펴있는데 확실히 매워요 이거. 단맛은 좀 적고 매운맛이 강하네요. 튀김 플레이크도 뭐 과자 같아가지고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긴 해요. 모르겠어. 지금 맵긴 매워야 되게. 이게 차가워서 그렇지 뜨거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빔면보다는 훨씬 매워요. 개인적으로는 면 두툼한 거보다 그냥 비빔면에 좀 얇은 면이 좋은 것 같긴 해요. 근데 매워 너무. 일단 제가 먹기엔 좀 매워요. 오펜가에 고맙습니다. 삼양 제품들이 원래 좀 매워요. 원래 그 삼양 그 열무 비빔면 있잖아요. 그것도 일반 비빔면보다 맵거든요. 근데 이게 더 매워. 불닭은 따뜻한 거잖아. 떡을 뜨거울 때 먹으면 더 맵거든요. 이건 차가운 거에 비하면은 차가운 거에선 되게 매운 거죠. 아이,
매워서 불어 먹으려고 하고 있어, 지금. 매워서 빨리 못 먹겠어, 솔직히. 지나냐 이거 땀 나는데요. 그러니까 삼양은 그냥 다 그냥 매운 걸로 매운 게잘 나가니까 매운 걸로만 나가려고 하나 봐요. 아, 좀 구독과 추천 좀 눌러주세요. 아, 이거 너무 맵네. 매운 걸못 먹는 사람들은 맵다고 못 먹을 것 같은데. 먹을 때는 아, 좀 불닭 수준인 것 같아요. 타간 걸 감안했을 때는 왜 개인적으로 이게 쫄면으로 비교했을 때 이게 그래도 텁텁한 맛은 없어가지고 오뚜기 진짜 쫄면보다는 훨씬 맛있는데 혓바닥이 너무 되게 얼얼해요. 그러니까 차가운 게 이 정도면 진짜 불닭. 어찌 보면 뜨겁게 먹으면 불닭보다 더 매울 수도 있을 것 같고. 하여튼 매워요, 되게. 근데 삼양은 그냥 맨날 매운 거만 만드는 거야. 재미를 못쳤나?
드셔보세요. 먹을수록 디제이가 혀가 너무 쓰려요. 매운 건지 않았으면 네 봉지만 먹을 거. 아니 좀 매우면은 몇 단원 좀 표기를 붙여놓으면 안 돼? 튀긴 쫄면이 아니고 매운 쫄면, 매운 쫄면. 차가운 걸 먹는데 이 땀을 흘리는 거 보면은 아시는 거 아닙니까? 좀 땀 나잖아요, 여기. 너무 맵다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